안녕하세요, 박시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시놀 부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리즈는 제트 시리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키샵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월드컵 130, 월드컵 140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ZA, ZB, ZC 이런 식으로 Z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ZA 같은 경우는 플렉스 130, ZB 같은 경우는 플렉스 140 이런 식으로 ABCD가 플렉스 10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ZA 플러스입니다. ZA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쉘은 A랑 똑같지만 앞부분, 여기 부츠의 앞부분인 발목 있는 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ZA 플러스로 이제 새롭게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터를 타는 사람의 경우는 너무 강한 플렉스는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130 정도의 플렉스에 앞에 전면부가 조금 부드러운 부츠텅을 내가 눌렀을 때 눌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그 정도의 플렉스가 가장 좋은 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스키어분들이 이제 부츠를 고르실 때 대부분 내가 처음에 딱 신어보고 이 정도 이거는 내가 발에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구입을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츠를 고르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츠를 처음에 구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부츠를 딱 신게 되면 이 옆쪽 복숭아뼈 있는 쪽이 뭐 이제 좀 뼈가 닿는 느낌, 혹은 여기 새끼발가락 쪽이 뼈가 닿는 느낌 때문에 이 부츠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라는 이제 오해를 좀 더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키 부츠를 구입하는 그 구입처에서 뭐 펀칭이라고 합니다. 앞서 프로암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이 복숭아뼈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픈 부위를 조금씩은 늘려서 어느 정도의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도 부츠 깔창이나 이런 인솔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솔 자체도 푸풋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발에 맞춰가지고 깔창을 만들어주거나 할 때도 내 발이 아픈 부위들을 모두 늘려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딱 신거나 했을 때 여기가 뼈가 닿고 하기 때문에 이 부츠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은 크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츠를 구입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 발등이 내 발과 잘 맞는지, 발이 얇으신 편이거나 보통이신 분들은 이런 로시놀 부츠를 신었을 때 굉장히 그냥 편안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부츠 버클을 채우지 않아도 그냥 발이 뭔가 발등도 살짝은 맞고 정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은 부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부츠를 신었는데 발등이 너무 높거나 혹은 발등이 너무 눌러서 내가 너무 아프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부츠를 고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 부츠마다 뒤꿈치서부터 여기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요 길이가 다들 이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발목을 좀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을 해서나 타거나 했을 때도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츠가 조금 이런 넥 자체가 좀 짧은 편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부츠를 구입할 때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내가 부츠를 신거나 했을 때 편안하게 쓰게 됩니다. 근데 부츠 같은 경우는 부츠에 정견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에서 섰을 때 똑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츠가 정견각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는데, 이렇게 쏠려진 각도가 각자의 브랜드마다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부츠를 컨택을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로시놀을 선택하기 전에 피셔 부츠, 그 다음에 헤드 부츠, 뭐 이런 부츠를 이제 비슷한 정견각의 이제 이 발목의 높이 때문에 제가 이제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시놀과 이제 함께 하게 된 거는 이제 신었을 때 이제 뭐 편안함도 있고, 일단 색깔이 흰색이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헤드도 굉장히 흰색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뭐 색깔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헤드, 그 다음에 피셔, 그 다음에 로시놀 뭐 이런 부츠들 같은 경우가 다 대부분 비슷한 재질의 느낌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부츠 재질 같은 스타일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스키샵에 가서 이제 부츠를 신거나 하시게 되면 대부분 따뜻한 곳에 있기 때문에 부츠 자체의 플렉스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츠 플렉스 자체가 뭐 150이라고 해도 스키샵에서 신게 되면 그냥 거의 뭐 110 정도 신는 느낌으로 뭔가 딱딱 눌리고 힘을 잘 받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스키어 분들이 뭐 130, 뭐 150 막 이렇게 신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겨울에 내가 영하 막 10도 이상에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강도가 이제 나오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플렉스 월드컵 130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하 것만 떨어지게 되면 거의 딱딱해서 일반 스키어분들 누르기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일부러 막 누르려고 이제 부추탕을 누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눌리는 이런 감들이 좀 있는 게 좀 좋은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새 브랜드 자체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였을 때도 내가 살짝 눌러줬을 때 앞쪽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나는 이런 재질.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고무랑 플라스틱이랑은 비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부츠 같은 경우는 딱딱해졌을 때, 영하에 이제 갔을 때 딱딱해지는데 정말 플라스틱처럼 뭔가 이게 유연성이 없이 딱딱해지는 거는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요거나 그 다음에 헤드나 피셔 뭐 이런 부츠들 같은 경우는 딱딱해졌지만 내가 눌렀을 때 약간의 유연성이 좀 있어서 발목의 움직임도 적절한 이런 부츠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시놀 부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로시놀 부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츠 전경각, 그 다음에 요 ZA 플러스 같은 모델, 뭐 ZJ 플러스라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일반 기본 몰딩은 다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쪽이 훨씬 더 부드러운 편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딱딱해지더라도 이렇게 앞쪽이 약간 눌렸을 때 얘가 약간 움직여지는 이런 정도를 위해서 ZA 플러스가 저는 인터스키 타기에는 가장 맞는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시놀 부츠를 구입을 하실 때 먼저 선호도 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선호도 하라고 하냐면, 저희가 대부분 유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부츠에서 뭐 3mm, 5mm 정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얘가 너무 낮게 돼 있으면 우리가 고각에 갔을 때 에지를 세우거나 하게 됐을 때 안쪽 발에 이 부츠 버클이 닿으면서 대부분 슬립이 많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에지를 걸고 타다가 옆으로 넘어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부츠가 이제 많이 닿아서 그런데, 그래서 유리 플레이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올리는 비용도 아마 10만원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비싼데, 얘네 부츠들 같은 경우도 일반 부츠와는 가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냐면 미리 처음서부터 유리 플레이트가 올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3mm 정도가 이제 제가 보기엔 3mm 정도인 것 같은데 3mm 정도가 올라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유리 플레이트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츠 발볼은 Z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발볼이 너무 넓으신 분들이 신기에는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로시놀 부츠 중에 월드컵 130, 뭐 월드컵 140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월드컵 모델을 이제 신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발볼도 좋고 뭔가 발볼이 좁았을 때 오는 이런 느낌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런 모델 Z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츠가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점점 라스트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부츠 라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 발볼의 넓이입니다. 발볼의 넓이가 뭐 100짜리 이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98도 있고 95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발볼의 모양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는 이런 Z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95 라스트가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그 95 라스트면 발볼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인데 저도 제 발은 100 정도가 나오는데 95를 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힘 자체가 100 정도에 났을 때 내가
이제 스키를 타거나 하게 되면 힘이 뭔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뭔가 힘이 모여져서 스키에 힘 전달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부츠가 내가 약간 눌리거나 했을 때 약간 부츠가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힘이 뭔가 집중되는 느낌이 많진 않은데요. 라스트가 좀 더 좁고 이제 좀 더 이 옆쪽 면이 이제 강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브랜드들 높은 부츠들 같은 경우는 뭔가 힘 자체가 확실하게 부츠랑 발바닥에서 딱 받쳐주는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플렉스를 선택을 하는데 100을 신는다, 110을 신는다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게 내가 뭐 부츠를 앞으로 눌렀을 때 얼마나 구부러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얼마나 힘을 받쳐주고 이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대부분 체크합니다. 근데 이제 레벨 3가 있거나 내가 레벨 2이지만 힘도 굉장히 좋고 뭐 그렇다 라고 하시면 130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무난하고 대부분은 한 120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키어 분들의 최고의 이제 맥시멈 이제 플렉스는 130, 저도 지금 130을 신고 있고 그 이상 140, 150 이상 올라가면 거의 깁스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발목도 못 움직이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스키어 분들이라면 맥시멈 130. 근데 로시노 브랜드에서 그 다음에 스페셜 제작을 하는 이런 Z 시리즈 같은 경우는 ZA 플러스 그래서 130이지만 조금 앞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모델들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이제 푸풋에서 이제 했는데 시다스 모델입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시다스 모델을 이제 가장 좋아했고 이런 폼이나 인솔 인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츠 안쪽에 있는 부츠 깔창입니다. 지금 뭐 저는 썰믹을 깔아서 이제 깔창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부츠들 같은 경우도 이 제 발에 맞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에 보면 이제 제 발에 너무 여유가 많은 곳은 이제 폼이 더 채워주고 폼 없는 곳은 이제 폼이 또 적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춰지고 어떻게 보면 맞춤 신발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발을 딱 신게 됐을 때 부츠가 굉장히 그냥 내 발에 딱 맞는 이제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안쪽 인솔 따로 보여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인솔 같은 경우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포밍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근데 인솔은 저는 무조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내가 딱 섰을 때 아치가 무너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부츠를 구입을 했을 때 조금 무리하더라도 인솔까지는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솔 같은 경우 이제 깔고 제가 이제 부츠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 끝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런 썰믹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있고 여기 뒤에 배터리만 하게 되면 안쪽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열도 제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실 발이 그렇게 시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폰이 이제 제의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도 저는 뭐 크게 발이 시리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다른 제품들 뭐 조끼나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약간 그래도 한번 올해는 깔아보자 이래서 깔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한번 깔았는데 제가 평상시에 발에 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손도 많고 그런데 얘를 깔고 나서 따뜻한 것도 일단은 첫 번째 있고 첫 번째 있지만 두 번째는 발이 뽀송뽀송하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츠를 신고 벗고 하면 부츠에서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눅눅해져 있습니다. 근데 깔고 나서는 상쾌한 느낌이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부츠도 이제 시다스를 사용하지만 이제 푸풋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썰믹 이렇게 부츠 이너 부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츠를 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너 부츠를 이렇게 이제 꺼내게 됐을 때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부츠를 먼저 이너 부츠를 신어줍니다. 자, 이너 부츠를 먼저 신어주시고 자, 이렇게 신은 상태에서도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딱 맞춰서 이제 요 부츠 이 텅 이 자체를 약간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없게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신을 때 아웃 부츠.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이제 부츠 툴.
자, 요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면, 여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한쪽 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껴놓게 되면 얘가 내려가다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껴놓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집어 넣습니다. 자, 이제 발을 집어 넣으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처음에 먼저 넓혀줘야 됩니다. 부츠를 이제 살짝 넓혀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부츠 넓혀서 어느 정도 발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그냥 뒤꿈치를 딱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들어갔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부츠를 일반적으로 신기 전에 발이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뒤꿈치로 확실하게 땅을 딱딱 찍어서 뒤꿈치가 뒤쪽으로 밀착이 되는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부스터라는 모델이 있는데, 자, 이 부스터는 이제 내가 부츠를 누르거나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탄성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부츠에 딱 맞춤을 또 할 때도 이것까지도 대부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츠툴 사용하실 때 항상 약간 옆쪽으로 살짝 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반쯤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뽑으면서 이제 발을 밀어 넣는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딱 꽂아놓고 그냥 발로 확 밟아버리면 잘 들어가지만 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츠를 벗을 때, 자, 부츠를 전부 다 벗었죠.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바크를 이제 다 풀고 나서 내가 이너 부츠를 다 한 번에 뽑을지 아니면 이너 부츠를 놓고 뽑을지, 자, 이너 부츠를 빼고 그냥 발만 집어 넣을 거면 이너 부츠를 같이 잡고 발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너 부츠랑 아웃 부츠를 서로 이제 좀 이제 이너 부츠를 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반대쪽 손은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저는 왼손으로 잡았고 오른손은 부츠 아웃 부츠를 눌러 줍니다. 이러면서 부츠를 벗게 되면 이렇게 쉽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너 부츠 신을 때는 또다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부츠칼 확실하게 끼워 놓고 꽂고 살짝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주거나 혹은 당기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츠툴 같은 경우도 현재 저 네이버 스토어에 김혜민 대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츠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 있으신 분들도 한번 다시 신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없으신 분들도 아마 구입하셔서 만원입니다. 만원이어서 구입하셔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츠의 손상도 줄이고 오히려 부츠를 좀 더 쉽게 이제 신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